저 오지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8번째 열전입니다. 18번째. 지난번에는 시 호종전을 읽었고요. 시의 호종전을 읽었고, 이번에는 5범 유던 조달전입니다. 5범 유던 조달전. 5범 유던 조달전. 5범 유던 조달 세 사람입니다. 자, 5범입니다. 5범. 요거 내가 지금 대충 보니까 위지에 보면은 방기전이라고 있었죠. 방기전. 방기전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화탄 아니면 무슨 전 보는 사람 관로도 나오고 그래도 누구 나왔더라? 아무튼 꿈에 몸한 사람 그런 사람들 나왔잖아요. 요게 이제 오지의 그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범입니다. 5범. 5범은 자가 문칙이고 회계군 상우현 사람이다. 회계군 상우가 어딘지 모르겠다. 산음현 옆이네요. 네, 상우현. 그는 역법을 익히고 바람과 운기에 밝았기 때문에 군에서 이름이 알려졌다. 그는 유도에게 천거되어 유도라는 게 인재를 선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뭐 과거 같은 거겠죠, 그죠? 추천하는 건가? 자, 유도에 천거되어 경도로 가야 했지만, 경도는 서울이죠. 낙양입니다, 그때는. 세상이 어지러워 가지 않았다. 마침 송권이 동남쪽에서 일어났으므로 오범은 그에게 몸을 의탁하고 일을 했다. 오범은 언제나 재앙의 징조가 있을 때마다 미리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였는데, 그 방술은 효험이 많아서 마침내 명성이 빛나게 되었다. 처음에 송권이 오군에 있으면서 황조를 토벌하려고 하자 오범이 말했다. 올해에는 이로움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만 못합니다. 내년은 무자년으로, 요거는 이제 건한 13년입니다. 무자년. 형주의 유표는 물론 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요게 이제 208년인데, 건한 13년이 실제로 이제 208년에 누굽니까? 조조가 쭉 밀고 내려오죠, 그죠? 자, 송권은 황조를 정벌하러 갔지만 끝내 이기지 못했다. 다음 해에 군대를 출동시켜 심양까지 달려갔을 때, 황조는 여기 강하에 있었죠. 심양은 여기입니다. 여기. 오범은 기상의 조짐을 살피고 송권의 배까지 와서 축하했다. 오범이 병사를 재촉해 재빠르게 움직여 도착한 즉시 황조 군대를 무찌르니 황조는 밤에 달아났다. 송권이 황조를 놓쳐 걱정하니 오범이 말했다. 멀리 가지 못했으니 반드시 그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오경이 되자. 오경은 새벽 시간입니다. 1경, 2경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한식경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자, 오경이 되자 정말로 황조를 사로잡았다. 유표는 결국 죽었고 형주는 분할되었다. 자, 임신년이 되자 212년입니다. 건한 17년. 임신년이 되자 오범이 또 이렇게 말했다. 갑오년에는 유비가 반드시 익주를 얻을 것입니다. 갑오년은 건한 19년입니다. 214년이요. 자, 뒤에 여대는 총나라에서 돌아오는 길에 백제에서 유비를 만났다. 유비의 부대는 흩어져 유리되었고, 죽은 자가 거의 절반이므로 일은 분명히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 여대가, 여대전은 또 정작 안 나와 있는데, 여대가 이제 유비가 파촉을 먹기 전에 유장한테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나 보네요. 자, 송권이 여대의 말에 근거해 오범을 힐난하자 오범은 이렇게 말했다. 신이 말한 것은 천도이고 여대가 본 것은 인사일 뿐입니다. 유비는 정말로 촉을 차지했다. 송권이 염원과 함께 관우를 습격할 일을 모의하고 믿을 만한 가까운 신하들과 상의했는데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권이 이 일을 오범에게 물으니 그가 말했다. 관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뒤 관우는 맥성에 있으면서 사자를 보내 항복을 요청했다. 송권은 오범에게 물었다. 그가 결국 본심으로 투항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오범이 말했다. 그에게는 달아나려는 징후가 있습니다. 투항한다는 것은 거짓일 뿐입니다. 제가 관우에 대해서는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맥성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예, 강릉 서북쪽. 송권은 반장을 시켜 관우의 길을 끊도록 했다. 정찰하는 이가 돌아와 관우님이 떠났다고 하려였다. 오범이 말했다. 비록 떠났을지라도 모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송권이 언제쯤 관우를 붙잡게 될지 묻자 오범이 말했다. 내일 정오입니다.
손권은 해시계와 물시계를 놓아두고 그때를 기다렸다. 20병 환자 새끼. 자, 정오가 되었는데 관우가 붙잡혀 오지 않자 손권이 그 까닭을 물었다. 오범이 대답했다. 아직 정오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바람이 불어 휘장을 움직이자 오범은 손을 치며 말했다. 관우가 붙잡혀왔습니다. 금세 밖에서 만세 소리가 들려오고 관우를 붙잡았다는 말이 전해졌다. 관우는 여기서 이제 붙잡혔죠. 임저에서 붙잡혔습니다. 자, 뒤에 손권이 위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을 때 오범이 말했다. 바람의 징후로 보건대 그들은 예절이 있는 모습으로 왔지만 사실은 음모가 있으니 마땅히 대비해야 합니다. 유비가 서릉에서 병사를 많이 일으키자. 요건 이제 이릉 전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오범이 말했다. 뒤에 반드시 화친을 맺을 것입니다. 결과는 모두 그가 말한 것과 같았다. 그 점에 징엄은 이처럼 분명했다. 손권은 오범을 기도 위로 삼고 태사령을 겸하도록 했으며 여러 차례 방문해 전매의 비결을 알고 싶어 했다. 오범은 자신의 법술을 비밀로 하고 아꼈으므로 정작 중요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손권에게 말하지 않았다. 손권은 이 때문에 그를 한스러워했다. 야, 점쳐서 먹고 사는 사람한테 그거 미천 다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처음에 손권이 장군이 되었을 때 오범은 일찍이 강남에 제왕의 기운이 있으며 해년과 자년 사이에 해년은 신유술에 할때 해고요. 자년은 자축인묘할 때 자예요. 자년 사이에 큰 복과 경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권이 말했다. 만일 결과가 당신 말과 같으면 당신을 후로 삼겠다. 후라는 거는 그 공우백자남한테 후요. 손권이 오왕으로 세워지자 오범은 그때 연회에 참석해 말했다. 옛날에 오중에 있을 때 일찍이 이를 말했는데 대왕께서는 기억하십니까? 손권이 말했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수하 사람들을 불러 오범에게 후작의 수대를 주도록 했다. 수대라는 거는 수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 비단이구나. 예. 비단으로 만든 대어대 허리띠. 예. 오범은 손권이 이것으로 전에 한 약속을 막으려는 줄 알고 손으로 밀고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를 후작으로 임명하기로 했으니까. 뒤에 공로를 논하여 자기를 봉할 때 오범을 도종 후로 삼았다. 그러나 조소가 공포되기 전에 직전에 손권은 오범이 자신에게 법술을 아끼는 것을 한탄하며 그의 이름을 빼버렸다. 손권의 속 좁은 좁은 속이 또. 자, 오범은 사람됨이 강직하며 자신을 뽐내기를 좋아했지만 가까운 친구와 왕래하는 데는 시작과 끝이 있었다. 그는 평소 위등 같은 읍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 위등이 일찍이 죄를 짓자 손권은 갑박차하며 매우 심하게 꾸짖고 감히 가난하는 자는 죽여버렸다. 오범은 위등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위등이 말했다. 죽어도 이로움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죽으려 합니까? 오범이 말했다. 어떻게 이 점을 생각하고 당신 일을 앉아서 보기만 합니까?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직접 결박해 궁궐문 밖으로 와서 영하를 시켜 가난하러 왔음을 알리겠다. 영하는 감히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영하는 관리입니다. 관리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은 아니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므로 감히 알리지 못하겠습니다. 오범이 말했다. 당신은 자식이 있습니까? 그가 말했다. 있습니다. 오범이 말했다. 만일 당신이 나 오범 때문에 죽는다면 자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영하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손권이 매우 빡쳐하며 창을 그대로 던져 그에게 던져 찌르려고 했다. 그는 몸을 돌려 달아났고 오범이 그 기회를 틈타 갑자기 들어와 머리를 찍고 피를 흘리며 말하고 눈물을 흘렸다. 매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손권은 마음이 풀렸고 비로소 위등을 풀어주었다. 위등은 오범을 만나 고마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은 나를 낳고 기를 수 있었지만 죽으면서 모면시켜줄 수는 없었습니다. 장부의 직위로는 당신 같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거늘 어찌 많이 얻겠습니까? 직위라는 건 친구예요, 친구. 황무 5년입니다. 오범은 병으로 죽었다. 오범의 맏아들은 그보다 먼저 죽었고 작은 아들은 아직 어림으로 그의 사업은 끊어지고 말았다. 손권은 그를 추념하고 관하라는 세주라는 건 형주, 양주, 교주를 의미합니다. 오범과 조달처럼 술수를 알고 있는 자들을 천거하도록 해서 천호후로 봉하려 했지만 끝내 얻지 못했다. 손권이 애초에 오범을 후작으로 봉해준다고 해놓고 안 봉했는데 누가 거기다가 지원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중소기업 같은 새끼. 땅 크기도 중소기업, 마인드도 중소기업, 생긴 것도 중소기업, 속 좁은 것도 중소기업. 자, 이번엔 유돈입니다. 유돈. 아까는 오범이고 이번엔 유돈입니다. 자, 유돈은 자인이고 평원국 사람이다. 평원사람입니다. 예, 북쪽이네. 관라고 동양이네. 관로도 평원사람 아닌가? 평원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산동이고요. 여기가 평원이고. 난을 만나서 고향을 떠나 여릉군에서 객으로 살며 손님으로 살며 손보를 섬겼다. 평원에서 그 난리를 때문에 여름까지 왔다네. 여기 남쪽에 있는 여름까지 왔답니다. 유도는 천문에 밝고 점술에 통달했기 때문에 남쪽 땅에서 이름이 빛났다. 그는 수재, 한재, 도적이 있을 때마다 모두 미리 그때를 말했는데 알아맞히지 못한 적이 없었다. 한재라는 거는 뭐 너무 추워서 입는 피에. 손보는 그를 남다르게 여겨 군사로 삼았고 군대 안에서는 모두 그를 존경하고 섬기며 신명이라고 불렀다. 권한연간입니다. 손권이 예장군에 있을 때 때때로 별의 모양이 달라져서 유돈에게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예장은 여기입니다. 예장이 요쪽입니다. 단양에 재난이 있습니다. 단양은 여기죠. 건업 쪽이죠. 손권이 말했다. 어떤 재난입니까? 유돈이 말했다. 손님이 주인을 이기려는 것입니다. 무일이면 소식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 무렵 변홍의 난이 있었고 결과는 유돈이 말한 것과 같았다. 변홍의 난이 뭐냐면은 지금 보니까 손권의 동생인 단양태수 손익을 아마 변홍이 죽인 사건이라고 하네요. 뭐 난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유도는 여러 가지 법술에 모두 뛰어났는데 특히 태을의 발과 태을이란 점치는 방법 중에 하나래요. 태을의 발과서 나타날 일을 모두 추측해 헤아리고 미묘한 요점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었다. 저서 100여 편을 써서 유명한 유학자 조현은 그를 재능이 남다르다며 칭찬했다. 유돈도 조현의 법술을 진귀하게 여겼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세상에 조현의 법술을 알수 있는 자가 없었다. 여기까지가 유돈입니다. 유돈. 자, 이번에는 조달입니다. 조달. 조달은 하남군 사람이다. 되게 하북 사람들이 많네요. 하남이 여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낙양이라 그러는 곳이 바로 이제 하남입니다. 하남. 네, 하남군 사람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한나라 왕조의 시중 선보에게 학문을 배웠고 생각하는 것이 정밀했다. 그는 동남쪽에 제왕의 징후가 있었으므로 난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겨 혼자 장강을 건넜다. 자, 하남에서 여기 그 강동으로 왔습니다. 조달은 구궁일산의 법술을 익히고 구궁일산이라는 거는요, 뭐 계산법이래요. 계산법. 점치는 방법인가? 자, 법술을 익히고 그 미묘한 이치를 연구해 임기응변에 능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묻는 것에 마치 신처럼 대답했다. 그가 황충의 발생 정도를 예측하고 숨겨놓은 물건을 추측함에 적중에 징험이 없는 적이 없었다. 황충은 그거요, 메뚜기 같은 거. 자, 어떤 사람이 조달을 비난하며 말했다. 날아다니는 것은 본래 셀 수가 없는데 누가 그 수를 안다면 이것은 아마 망령된 것일 뿐입니다. 조달은 그 사람에게 작은 콩몇 투를 가져오게 해서 자리 위에 흩어놓게 하고 곧바로 그 개수를 추측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정말 똑같았다. 조달은 일찍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조달을 위해 음식을 마련했다. 아마도 그 조달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메뚜기가 얼마 몇 마리 정도 나왔느냐 뭐 그런 것들을 계산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맥락상 좀 추측하자면 그렇네요. 자, 그 친구는 조달을 위해 음식을 마련했다. 음식을 먹고 나서 그 친구가 조달에게 말했다. 창졸간이라 술도 없고 만난 안주도 없이 마음을 나눌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조달은 곧 쟁반 위에 젓가락을 집어 두세 번 가로 세로로 긋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동쪽 벽 아래에는 만난 술이 한곡 있고 또 사슴 고기가 세근 있는데 어찌 없다고 합니까? 숨겨놓고 안 주는 거구나. 그때 그 자리에는 다른 손님도 있었고
속으로 주인의 감정을 헤아렸으므로 주인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그대가 유물을 추측하는데, 유물하는 건 있고 없음을 추측하는데, 뛰어나기 때문에 시험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되었으니 징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을 내와 맛있게 마셨다. 맛있게 마셨다. 또 어떤 사람이 서간 위에 천만의 숫자를 써서 텅빈 창고 속에 넣어 밀봉한 다음 조달에게 그것을 세마여 보도록 했다. 조달이 세만 것은 그수와 같았다. 그는 말했다. 이 창고는 다만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그의 정확하고 미묘함이 이와 같았다. 조달은 자신의 법술을 중시하고 아꼈다. 감택과 을례 같은 유명한 유학자와 우수한 선비들이 직접 몸을 굽혀 이것을 배우려 했지만 조달은 비밀로 해서 말하지 않았다. 태사승은 관직 이름이죠. 태사승인 공손 등은 어릴 때부터 조달을 스승으로 섬기며 몇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했다. 조달은 그에게 자신의 법술을 가르쳐 주기로 응낙한 지몇 해가 지나 전수하려고 할 때마다 으레 멈추곤 했다. 공손 등은 다른 날 조달에게 술을 주고 낯빛을 살핀 다음 무릎을 꿇고 전수해 주기를 요청했다. 조달은 이렇게 말했다. 내 선조들은 이 법술을 얻어 제왕이 스승이 되기를 추구했지만 관직이 오른 이래 3대 이르기까지 태사랑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진실로 너에게 전수하고 싶지 않다. 게다가 이 법술은 미묘해서 처음에는 승법으로 하고 나중에는 제법으로 함으로 이 계산법은 부자 사이라도 서로 말하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학문학위를 매우 좋아해 지칠 줄을 모르니 오늘 진정으로 철저히 전해주겠다. 술을 몇잔 마시고 나서 조달은 일어나 비단에 쓴책두 권을 가져왔는데 두께가 손가락 굵기가 같았다. 비단에 쓴책두 권인데 손가락 굵기가 같다는 엄청 많은 거죠. 양이. 조달이 말했다. 만일 이것을 쓰고 읽을 수 있다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오랫동안 버려두고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 이제 한 차례 잘 검토해보고 며칠 뒤에 반드시 너에게 주겠다. 공손 등은 약속한 날이 갔다. 그래, 그가 이르자 조달은 책을 찾는 척 하다니 깜짝 놀라서 책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이렇게 말했다. 사위가 어제 다녀갔는데 틀림없이 그가 훔쳐갔을 것이다. 그래서 이로부터 전수한 일은 끊겼다.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잖아. 나쁜 새끼네, 이거. 처음에 송권은 병사를 내어 정벌하러 갈 때마다 을의 조달에게 앞니를 헤아려 보도록 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그의 말처럼 되었다. 송권이 그 법술에 관해 물었지만 조달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그는 냉대를 받아 복록이나 자귀하는 인연이 없어지고 말았다. 송권답네요. 조달은 늘 점성술과 풍술하는 이들을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마땅히 휘장 안에서 계산하고 문을 나가지 않고서 하늘의 이치를 알아야 했는데 오히려 낮이나 밤이나 몸을 밖으로 드러내 기상의 징후를 바라보아야 하니 이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바람 안 보고 하늘 안 보고도 알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거 봐야 아느냐, 멍청이들아, 뭐 그런 말이에요. 그는 일이 없어 한가하게 있을 때 법술로 자신을 헤아려 보고는 탄식하며 말했다. 네 운수는 모년 모월 모일에 다하여 그때 죽을 것이다. 조달이 아니는 그가 앞니를 헤아리는 징험을 자주 보았으므로 그가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소리내어 울었다. 조달은 아내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다시 헤아려 보기는 말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난 아직 죽을 날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예측했던 날짜에 죽었다. 손권은 조달이 점술에 관한 책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뒤져보겠지만 얻지 못하자 그딸을 심문했고 또 관까지 뒤져보았지만 얻지 못했다. 그의 법술은 끊어지고 말았다. 오진데요. 손권에 대해서 참 매 10점마다 손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은 꼭 하나씩 적혀 있는 말 같아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속이 좁다든지 아니면 의심이 많다든지 그런 얘기는 꼭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방귀전 정도 되는 요 열전에조차 이게 있는 걸 보면은 손권에 그게 참 심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평화에 말한다. 이세 사람은 각자 자신의 법술에 정통했으며 사고가 현묘했다. 그러나 군자란 심신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마땅히 크고 먼 곳에 두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식견 있는 선비들은 그 법술을 버리고 이러한 학문을 취했다. 법술이라는 거는요, 점성술이나 뭐 아니면 뭐 점술이든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가치 있는 재주는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긴 했는데 신기하긴 하고 그렇긴 했는데 유학자들은 그걸 이제
우리가 막 배우고 따라야 할 만한 그런 따라야 할 만큼의 어떤 그런 진리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논어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논어에도 이제 자불어 괴력난신 같은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는 결국에는 사람을 현혹시킬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러지 않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은 모양입니다. 관로의 경우에도 그랬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무축 같은 것들은, 무당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대접받지 못하죠. 오히려 근데 종교는 많이 대접받죠. 좀 역설적인데. 사실은 나는 많은 차이가 있느냐, 그 방법론에 대해서. 라고 묻는다면 나는 잘 모르겠거든. 종교가 체계가 좀더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게 전체적인 양상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쪽은 대접받고 한쪽은 대접하지 못하니까 그게 참 신기하다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5범 유돈 조달전, 5범 유돈 조달전이고요. 요 다음 열전이 19번째 열전인데 제갈 등 이손 복양전입니다. 제갈 등 이손 복양전인데 여기 좀 긴데 요거를 읽을까 말까 잘 모르겠다. 지금 읽으면 내 목이 분명히 작살을 했네. 일단 좀 쉬다가 이따가 다시 읽는 걸로 하죠.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